하고요. 자, 이번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자, 취득세를 항상 세법은 잘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원래 취득세 내는 거죠? 부동산 가액. 왜 소유권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다.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언제나 사실이 확인되는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국수, 공판장, 검증 6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갑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취득세. 그래서 158쪽 1번 부동산 가액, 미등기 부동산이죠. 그리고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등록 당시. 취득 당시는 취득세, 등록 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취득세랑 똑같아요. 특례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오른쪽 가면 6개 나와 있죠?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두 번째 등록면허세에서 다른 점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쓴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까만 글씨.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를 하네요. 법인입니다. 자산재평가를 했다 또는 감가상각을 해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장부나 결산서로 입증하라. 입증된 가액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법인이 5억에 취득합니다.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근데 이거는 2%를 납부 안 하고 2%를 납부하고 등기를 안한 거예요. 5억에 대해서 취득세 2% 납부했죠? 등기는 안 했다. 그럼 법인이니까 감가상각 또는 자산재평가를 해보니까 등록 당시 7억이 됐어. 그럼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7억. 이 7억을 우리는 달라졌죠?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과로. 과로. 결산서 등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변경된 가액이라 그래요. 변경됐으니까 7억 갖고 계산하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 이렇게 부동산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건수로도 계산하는 종량세. 둘다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5개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160페이지. 이번에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 그래서 부동산가액과 채권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꼭대기 채권금액에 이번에는 종가세네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채권 금액이고,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출제됐네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법조문은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없을 때는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수 있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로 돌아가서 별 표시한 거 있죠?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 네 가지 가져가 경매예요. 가압류 왜 하나요? 돈 받으려고. 저당권 왜 하나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채권. 가처분도 똑같고 경매 왜 하나요? 돈 받으려고 채권. 그래서 박스의 1번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는 부동산가 이익을 쓰면 안 돼요. 채권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 부동산가 이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압류 돈 안 갚으니까 가압류 들어가잖아요. 가처분도 돈 안 갚으니까 가처분 들어가. 경매도 돈 안 갚으니까. 앞대 그랬다면 가져가 경매는 밑줄 그은 거 채권 금액. 자, 기타. 밑에 기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나요? 왜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밑에 박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함으로 전세금액. 절대 부동산가액 쓰면 안 돼요.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승역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임차권 설정. 임차권은 월 임대차 계약을 쓰죠. 그거를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월 임대차 금액. 절대로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액.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에 속지 말자. 그 다음 가등기는 법조문이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이에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과표로 한다. 뭔 뜻이에요?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진행되므로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네요. 예고등기예요. 그래서 왜 가등기가 들어가?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근데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 담보 가등기 할 때는 담보는 채권이잖아요. 이럴 때는 무슨 금액을 쓴다? 채권 금액. 그래서 등기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과표로 하고 담보는 뭐다? 채권하고 관련이 있으므로 채권금액.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이게 법조문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액 또는 금액으로 결정하니까 종가세다.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번에는 종량세는 위에 건수. 금액이 아닌 양이잖아. 건수니까 세 글자로 종, 양세가 되겠네요. 어떤 등기할 때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이런 거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수로 계산합니다. 매일건. 그래서 이 건수에는 뭐를 곱해야 돼요? 정액세율. 정액세율이 얼마일까요?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한 건당 6,000원씩 걷어가요. 정액세율. 한 건당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6,000원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박스를 별 딱 붙여야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취득세는 하나, 둘, 셋.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록면허세는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차이가 있다. 달라졌다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변경된 가액, 취득가액과 등록가액이 달라졌다는 거야. 등록면허세. 그리고 박스는 뭐만 알면 돼? 밑줄 그은 거 1번. 1번 밑줄 그은 거.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부에 5억이 찍혀 있으면 5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다. 자, 넘어가죠. 자, 162쪽 대표여제 다한 번씩 읽어봤어요.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한번 풀어보세요. 다 읽어봤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세법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복습용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든 모르든 한번 읽어만 보는 거예요. 자, 1번. 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당연히 시가표준액 맞죠? 근데 중축. 중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다? 증가한가액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고요.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봐요, 이거. 20층짜리 신축을 한다고요. 건물을. 그럼 신축을 하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죠. 최초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2.8%. 보존등기는 원시취득 2.8%가 나와요. 그래, 그래갖고 20층인데 3층만 신축해. 3층. 일부만. 그럼 2.8로 취득세 내죠. 그리고 2010년까지 2% 납부 안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7층은 어떻게 합니까? 중축해. 그럼 중축은, 이거는 뭐다? 변경등기예요. 알아들었나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등기소에. 중축은 보존 등기를 신청하냐는 게 아니라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그래서 6천 원밖에 과세를 못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원밖에 못 걷더라. 세금이 팍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변경 등기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보존 등기로 봐서 뭐를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만이. 소요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증축할 때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로 보면은 세금을 6천 원밖에 못 걷어요. 왕창 띄어 먹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변경 등기지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로 보아 2.8을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6천원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 3번은 아까 했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럴 때는 뒤에 지문 목적 목적. 자, 그다음 상속을 받았네. 공동 공유물은 항상 지분만큼 내는 거요. 취득 지분 한쪽이 안 내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죠? 지분만큼 낸다. 자, 그다음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법인이 자산재평가세율로 가액이 증가됐다. 달라졌죠?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재평가 전 틀렸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전에 가액하면 안 되잖아요. 변경된 가액.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끝났네. 자, 그럼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밑에 세율 나와 있죠? 자, 세율.
그래서 오른쪽 이 표를 완벽하게 이 안으로 암기해야 돼요. 항상 세율은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로 구분하네. 이게 표준 세율 부동산에 대한 거. 자,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 지상권부터는 뭐야? 지상권부터는 소유권 이외. 이외를 얘기하는 거야, 이외. 설정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를 얘기합니다. 지상권부터는 소유권이 아닌 것.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소유권 등기. 그 다음 지상권부터 가등기까지는 소유권 이외.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세율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됐어요? 자, 소유권이 왜 나와요? 소유권이 왜 나와?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소유권 2010년까지 항상 옛날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존등기.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도 취득세는 2.8이야. 2% 납부했잖아. 2% 납부하니까 등록면허세는 0.8만 납부한다. 1000분비로 1000분의 8. 1을 빼는 거예요. 2%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유상. 유상이네.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상. 유상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하나, 둘, 셋, 넷이잖아. 1, 2, 3, 4. 그래서 등기를 결국 늦게 했잖아요. 늦게 했으니까 불이익을 줘. 그래서 1, 2, 3은 필요 없어. 취득세 큰 녀석에 1을 뺍니다. 1을 빼면 2%만 나와. 그래서 두 달 이상 배우신 분들은 취득세 표준세율은 필수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식이에요, 상식. 두 달 이상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등기를 늦게 한 거니까 큰 녀석에 1을 뺀다. 그래서 유상은 2%라고 나온 거예요. 1,000분의 20. 그 다음 상속.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상속은 2.3.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농지와 외로. 그럼 큰 녀석. 큰 녀석에 1을 빼. 8. 1000분의 8. 그 다음 증여.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는 2.8. 외는 3.5. 그러니까 큰 녀석에 1을 빼. 그럼 1.5. 1000분의 15. 그래서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취득세. 큰 녀석에 1을 뺀다.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1을 빼면 돼.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면은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헤매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설정 이전 등기는 전부 몇 프로다? 0.2%. 1000분의 2. 다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 2000분의 2. 그냥 큰 글씨만 알면 돼. 이제 중요한 거는 1000분의 2를 알 때는 앞에를 조심해야 돼요. 과세표준. 여기서 속인다고요. 1000분의 2는 다 알아. 0.2%. 과세표준을 속여. 여기에 0.2. 같이 암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상권. 뭐에 1000분의 2?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 땅 위에 건물 등을 보호받는 거죠. 부동산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에 1000분의 2.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에게 1000분의 2.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에게 1000분의 2. 그 다음 가져가 경매, 저당권은 채권금에게 1000분의 2. 가처분 가압류도 채권금에게 1000분의 2. 그리고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래서 가져가 경매는 뭐다? 채권금액, 채권금액에 1000분의 2. 여기까지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종가세. 그럼 1000분의 2까지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1000분의 2까지를 여섯 글자로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일정한 비율을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합니다. 차등 비례세율. 그다음 나머지 변경이나 말소등기는 건당 종량세는 6천 원. 6천 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 밑에 1번 항상 표준세율은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만.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최저세액제, 최저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64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상속이네. 상속은 숫자 비율이 뭐야? 3, 8? 광땡이잖아요. 8, 8, 8. 3 틀렸네, 벌써요. 자, 보존등기는 2, 8이잖아. 1을 빼고 8. 답은 2번이네. 3번. 상속의 무상은 증여. 광복절 8, 1호. 8, 1호. 2로. 2빼니까 2로. 35 틀렸네.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2를 빼니까 15이 돼야죠. 가져가 경매는 1000분의 2 채권 금액에 부동산 가액 틀렸네. 채권 금액. 그 다음 5번은 말소등기. 건당 6천원. 틀렸네. 그죠? 항상 말소등기는 건당 6천원.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등기라고 나오면 맞아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말소와 설정. 헷갈리면 안 돼요. 말소와 설정. 자, 그 다음 중과세. 자, 중과세는 몇 배만 알면 된다? 3배. 100분의 300. 3배.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00. 2배 하면 틀려요. 어디서? 대도시.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 대도시 법인 등기. 그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인구 중과가 되더라.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3배로 중과한다. 100분의 300.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 167. 자, 부가징수로 들어가네요. 신고납부.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납부는 절대로 60을 쓰면 안 돼요. 전까지. 취득세가 60일이에요. 전까지는 접수하는 날까지. 자, 추가 신고납부는 옆에 적어요. 취득세와 동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취득세와 동일해요. 이럴 때는 60일을 쓴다. 그래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자, 넘어가죠. 2번도 추징대상. 비과세 받은 게 추징대상. 옆에 적어요. 취득세와 동일.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뭐 했다는 거야?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어. 전까지 납부하면. 또는 신고기한이 있는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무신고나 과실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60일, 60일 있으면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거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험은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2번. 기한후 신고도 취득세와 동일하다. 취득세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자, 3번. 보통징수도 취득세와 동일하다.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가산세 나왔네.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가산세도 동일하다. 자, 넘겨보세요. 넘기는 게 아니라 169페이지 밑에 가산세도 동일해요. 자, 밑에 박스에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169 제일 아래 별 딱 붙이고 원칙 제일 밑에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전까지. 전까지는 항상 접수하는 날까지. 예외. 이거 추징사유예요. 예외는 추징사유는 동일. 취득세 등록면허 납부 후 중과 이런 거 동일 추징사유는 뭐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동일하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딱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5번. 자, 5번도 취득세와 동일. 부가세 둘 다 붙어요. 1번, 2번. 5번도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능력이 있으므로 지방개혁세의 농특세, 지방개혁세의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똑같아. 자, 7번. 자, 7번은 뭐다? 최저세액제, 최저한 세액을 거는다.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제도가 있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자, 오른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보자고. 1번.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주소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2번은 60일이다. 맞네.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틀렸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60일은 취득세 지문. 이거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접수할 때까지. 3번 추징사유 비과세. 추징사유는 60일. 취득세와 동일.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도 신고납부기한은 60일 안 써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자, 그 다음 5번도 틀렸네요. 부동산 소재지는 맞는데 등기소에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시군구에. 등기소에 신고납부, 등기소는 등기 접수하는 곳이에요. 돈 내는 곳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뭐가 들어가나요? 비과세. 몇 개 안 되잖아요. 등록,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1번. 국가 등은 비과세. 똑같아. 취득세와 동일. 결국 첫 번째 줄 자기. 자기들은 비과세합니다. 자기들은 비과세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당연히 부과한다. 취득세와 동일. 똑같잖아요, 취득세와. 자, 넘어가죠. 자, 참고에 1번은 별표시해야 돼. 참고에 1번. 참고에 1번은 별표시해야 돼요. 지방세가 체납됐네. 그럼 지방세를 연체하면은 압류가 들어가야 압류. 압류 또는 해제가 들어갈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므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자, 기타. 기타 1번.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 등기. 법원이 등기소를 향해서 등기를 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촉탁 등기는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어떨 때? 앞에 단서 조항.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청산. 망했잖아. 망한 자에게는 비과세를 해준다. 그 뜻이에요. 회사 정리 특별 청산. 그러나 법원의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야.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에 촉탁 등기한다. 과세. 회사 정리 특별 청산. 회사가 끝났네. 자,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이 쭉 와다가 포인트는 뭐다? 공무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즉, 2번은 자기들이 하는 거야. 개인이 할수 없잖아요. 주민등록 변경 딱 공무원들과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과세. 네,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묘지, 무덤이죠? 묘지, 무덤. 이거는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단 등록면허세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취득세 지면서는 과세한다. 아까 몇 프로로 갔대요? 2%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넘어와서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야. 2%로. 2%로.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됐네. 등록면허세 끝. 그래서 이런 핵심 체크도 다그 복습용으로 다 해본 거야. 다 옳은 답이에요. 쭉쭉 다 읽어봤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복습용으로 살살 해주세요. 자, 180페이지. 180페이지. 자, 뭘로 간다 이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짜리예요. 이제 재산세는 취득세와 더불어 평균적으로 세 문제다. 재산세를 잘해야 돼. 재산세. 180페이지다. 재산세. 자, 두꺼운 글씨만 보자고요. 재산세는 특징이 뭐다?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등장하죠? 과세 기준일 현재. 몇월 며칠? 6월 1일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매년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6월 1일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1년치를 매년 고지 나쁘죠? 징수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자, 일단은 2번. 재산세의 특징부터 봐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만. 재산세는 매년 보유할 때 논의가 보유세다. 그럼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그 다음 밑에는 필요 없고요. 자, 4번. 오른쪽으로 와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가산세가 없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여버린다.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부납을 인정하고 있어. 3번, 2번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5개 세목 중에서 물납부납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6번. 6번은 모든 세금의 공통,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 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단, 공부를 따지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요.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도 있고 세부담 상한 뒤에서 나온다. 자, 3번 과세주체. 과세주체는 자기관할 소재지 누가 가담한다?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입니다. 줄여서 시군세. 시군에 관한 구정은 구청에서 준용하죠. 이 구청은 항상 자치구예요. 단 서울은 특별시죠.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서울만. 대전은 구청장이 재산세 주인이에요. 자기관할. 특별시와 구청장이 서울은 공동과세를 합니다. 50%씩 공동과세한 다음에 재정이 예, 안 좋은 구청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시에서. 2번이 그 얘기예요. 특별시. 특별시가 서울이죠.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와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 공동과세, 광역시세 하면 안 돼요. 특별시세. 그리고 이 박스를 반드시 알아야 돼. 왕기초.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들어오니까 힘이 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문제 중에 매년 출제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다? 납세 문제. 매년 출제되는 거요. 단독 문제든 뭐다? 혼합 문제든. 제일 잘하는 게 납세 문제예요. 꼭대기. 항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죠? 6월 1일 현재 꼭대기. 따라서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 6월 1일 현재 소유하면 1년치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분 없다. 재산 소유자는 개인 법인 다 내는 거야. 다 몽땅. 자, 1번.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다. 1년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는 뭐 보고 판단한다? 잔금 기준. 잔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다. 6월 1일 소유자라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잔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요. 단 등기가 빠르면 등기 기준입니다. 항상 등기가 있으면 빠른 날로. 원칙은 잔금 기준.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이다. 그래서 참고 나왔네. 거기 참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먼저.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 수자. 가운데 수예요.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6월 1일 매수자 거죠?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를 누가 낸다? 매도자. 이건 수자.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죠? 딱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 거기 나왔네. 참고.
박스.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유상, 돈 주고 산 거죠. 유상, 잔금 지급입니다. 잔금이 나왔잖아요. 박스에.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과세균을 연재 재산세 과세물건이 양도양수 됐다. 며칠 날? 6월 1일. 6월 1일 잔금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매수자. 양수인. 왜 양수인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 양수인이 낸다고요. 매수자가 6월 1일까지. 자, 그 다음 이 재산이 공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공유재산.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만큼 나누어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지분권자. 지분이 큰 자. 1이 나면 틀려요. 과로도 조심해야 돼. 이번 시험에 과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하를 구분해야 돼. 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분할 등기가 안 된 경우. 그럼 지분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등기가 안 되더라도 지분만큼 균등하게 나누어서 결국은 누가 납세의 무자다?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3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주택. 토지건축물 중에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 주택이죠. 주택. 뭐예요 이번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산출세액에 미칠 거예요. 산출세. 시가표준액에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여기 앞에가 생략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건 알아야 돼. 주택, 주거용 건물. 밑에 토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잘 들어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합산하여 주택이니까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합산하여 왜 합산할까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요. 합산하여. 그래서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산출세액밖에 안 나왔잖아. 거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한 거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이게 생략된 거예요.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주택은. 자, 그럼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달라.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돌이에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는 건물 따로 땅 따로 안분을 해야 됩니다. 나눠서 고지서를 보내죠. 안분할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 1번은 어떻게 100만 원이 나왔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그다음 안분은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안분할까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공시가격. 그럼 지자체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건물에 시가표준액을 만들어놔. 2억.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계산해? 100만 원 곱하기 전체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죠? 5억분의 2억을 부담하고, 을돌이는 5억 중에 얼마야? 자기 거? 3억. 이렇게. 40% 60%. 그러면 40만 원. 여기는 6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고지서를 보낸다. 중요한 거는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세금 액수를 나누는 거니까, 액수를 나누는 거니까, 액수로 나눠야 돼. 액수로. 이게 액수가 뭐다? 시가표준액이에요. 면적 비율로 나오면 틀려요. 액수를 나누는 거니까, 액수로 나눈다고. 이 액이 뭐다? 시가표준액. 출제는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이거.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시험은 구분 계산하여. 그럼 틀려. 그다음 안부는 어떻게 하나? 액수를 나눈 거니까 액수로는 액수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야. 절대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금액을 나눌 때는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시험은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잠시 좀 쉬었다 자고요. 쉬었답니다.